목이 안 이상해? 핸들바 못 갔어. 시간이 안 돼갖고. 2020년식 12,000대 EX가 들어왔대. 미련을 못 버리는 거네. 황사 온다 그래갖고요. 엄청나게 뿌연해요. 야, 이거 어제 세차했는데 속도계가 무슨 사하라 모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뿌옇게 변했습니다. 경기도 북부에 사시는 분들은 남부 쪽으로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죠. 시내를 관통해야 되고 해서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요. 벼르고 뭐 저번에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배선 때문에 못 가게 되고 이제 오늘 결국 나를 잡았어요. 근데 황사가 몰려왔네요.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따지면 탈 날이 없습니다. 날씨 때문에 못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하고 시간 있으면 타야죠. 뭐 이렇게 되네. 저희 바라클라바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바라클라바다. 효과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그렇다니까 끼고 나왔죠. 바양 뭐 요쪽 화곡 요쪽만 지나면 안 막힙니다. 근데 항상 문제는 돌아가는 게 문제죠. 아, 저번에 시흥에서 한번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가길로 갈 수도 없고 뭐 중간에 짜장면집에 들어가고 짬뽕을 먹으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. 와 진짜 등받이가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뒤로 확 당겨지니까 허리를 받쳐주잖아요. 아주 편해요. 나도 모르게 자꾸 릴렉스가 되는 그런 드라이빙을 하게 되네요. 그냥 뭐 앞에 이렇게 차가 있다 그러면 아, 가라. 간 다음 갈게. 뭐,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. 아, 근데 이거 쓰레기 차네. 냄새. 빨리 피해야 돼. 아, 피할 수가 없어요.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, 지금 쓰레기 냄새가 날 때는 예외다. 릴렉스 하는 거 참 좋은데, 이렇게 요철이 많은 구간에서는 이게 엉덩이만 흔들리면 되는데, 등이 같이 흔들리니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지금 이 이음새에서 어제부터 계속 올라와요. 잡소리가. 요철 지나갈 때는 살짝 등을 떼어야 된다. 그리고 좀 베기는 것도 있어요. 이게 막 흔들리니까 살을 이렇게 막 미세하게 문지르잖아요. 워낙에 등받이 없이 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일장일단이 있습니다. 확실히 투어 갈 때는 좋을 것 같긴 해요. 오긴 왔는데 왜 이렇게 뿌예? 어우, 바람이. 아, 방금 전까지 엄청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와, 싸늘하네요. 아, 이럴 때 이제 어드벤처를 타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. 아, 참 바다 냄새 확 나고.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 뒤에 타는 거야,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짐. 짐 놓고. 나 레벨 300에다 이거 달았어. 그리고 요걸로 올렸, 이게. 이거 여기 누르면은. 좋아. 보기 좀 이상하지 않아? 아니. 장거리 갈 때 딱 허리에 불이 안 가지. 그래서 이상한 데 소리가 난다 했더니 러버덕에서 이거. 찌찌찌찌 소리가. 집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느낌상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한 그런 풍경을 생각했는데 와 이거 뭐 빽빽하게 집이 있고